여기는 가죽 공방 구댓레더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회평생교육원 가죽공예 강사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카드지갑, 네, 목걸이 카드 지갑을 만들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체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가죽공예가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알아보아요. 가죽공예를 통한 우리의 진로, 일회평생교육원 장윤정입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일회 또는 일회평생교육원 구댓레더라고 불려요.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최초에 설립되었고요. 국내에서 가죽공예 분야 중 가장 큰 네이버 대표 카페 구댓레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가죽 분야 멘토링을 진행했었고 현재는 일회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신문사로는 굿레더를 설립해서 가지고 있어요. 비영리단체로는 문화예술 플랫폼 컬처뱅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경기도청에서 지정한 안산시 예비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가죽공예 직업훈련시설로 기관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죽공예 강사 장윤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회평생교육원에서 가죽공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보시는 이력과 같이 네, 안산시에서 청년활동협의체, 경력단절 여성 동아리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죽공예에 관련된 진로에 대해서 먼저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가죽과 가죽공예란. 여러분, 가죽과 가죽공예는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가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제가 가죽에 대해서 찾아보니 사전적 의미로 동물의 몸을 감싸고 있는 질긴 껍질, 동물의 몸에서 벗겨낸 껍질을 가공하여 만든 물건이 가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죽공예는 무엇일까요? 가죽공예란 가죽으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일을 가죽공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떠한 가죽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옆에 보이시는 가방, 어떠한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은 이렇게 반질반질한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인 가죽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가방에 지금 무늬가 잔잔하게 있는데요. 이 무늬가 있는 가죽은 어떠한 동물일까요? 네, 이 가죽은 염소가죽이에요. 염소가죽은 이렇게 잔잔한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자,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방은 어떠한 무늬의 가죽일까요? 어떠한 친구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마 아무도 못 맞췄을 거예요. 이 가죽은요, 리자드라고 해서 도마뱀 무늬 가죽이에요. 보시면은 옆에 도마뱀 가죽이 같이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도리 도마뱀이거든요.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으로도 가죽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 가방은 어떠한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 가방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에요. 자, 이 다음 사진이 훨씬 더 쉬울 텐데요. 자, 이거는 어떠한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이 가방은 악어로 만든 가방이에요. 이렇게 가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죽공예를 통해서 어떠한 진로를 알 수 있을까요? 가죽공예 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가죽공예를 통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역시 구댓레더TV라고 해서 가죽공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구댓레더 검색해보시면 아마 저희 영상이 쭈루룩 나올 거예요. 만들기 하는 영상,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저처럼 가죽공예 강사를 활동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저를 대면으로 해서 보신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죽공예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가죽공방 창업이에요.
가죽 공방을 저처럼 아니면 저희 대표님처럼 창업을 해서 사업 활동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자, 작품 프리마켓. 프리마켓 또는 핸드메이드 작품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는 다양한 뭐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가죽 작품, 내가 만든 거를 판매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가죽 작품 디자이너예요. 가죽 작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도 가능해요. 디자이너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전문 쇼핑몰 운영. 가죽공예 전용 패키지 또는 전용 도구를 판매하는 쇼핑몰 운영이 가능해요. 네, 저희 역시도 구댓네더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쇼핑몰도 나오고 카페도 나올 텐데요. 쇼핑몰에서도 가죽공예용 도구 등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기술의 발달. 자, 과거에는 어떻게 가죽공예를 했었고 현재에는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가죽공예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뭐죠? 네, 철형, 목형, 아크릴이라는 가죽을 이제 잘라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핸드프레스라고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무거워요. 쇳덩이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쇳덩이를 내려서 철형, 목형, 아크릴을 가죽에 눌러서 칼을 이용해서 잘라서 사용하시는 기구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영상에서 또 보실 수 있어요. 스트랩 길이 재단기, 스트랩 커터기, 가방 끈을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할 때 사용되는 기계들인데요. 스트랩 재단 길이 재단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할 때, 스트랩 커터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굵기별로 스트랩을 커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부분 PR기입니다. 부분 PR기, 전체 PR기가 있는데요. 부분 PR기는 부분적으로 조금만 PR할 때 사용하는 거고 전체 PR기는 가죽의 전체 부분, 가장 큰 면을 PR할 때 사용되는데요. PR이 무엇이냐? PR을 왜 해야 하는가? 두꺼운 가죽을 원하는 두께로 조정할 때 사용되는 기계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가죽 미싱. 가죽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될 경우 사용되는 전용 미싱으로 일반 집에서 쓰는 가정용 미싱은 가죽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용 가죽 미싱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박기. 불박기 같은 경우에는 가죽 표면에 내가 원하는 이니셜 또는 로고를 새길 때 사용되는 건데요. 뭐 나만의 이니셜을 찍게 될 경우 금색, 은색 등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찍을 수 있어요. 강한 열을 가해서 가죽에 눌러서 내려 찍는 불박기입니다. 다음은 오토캐드예요. 과거에는 가방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 때 종이를 잘라서 이용을 했지만 현재는 오토캐드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작품 패턴 또는 가죽공예용 도구 도면을 그릴 때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프린팅 기술이에요. 가죽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프린팅하여 그릴 때 작품을 또 여러 가지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고흐가 있죠. 고흐 그림이 그려진 고흐 카드 지갑 또는 뭐 여러 가지 패턴을 나타내어서 만들 수 있는 가방, 카드 지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표로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과거와 현재 프린팅 기술, 뭐 재단 방법, 패턴 제작, 이니셜 각인 부분이 다 과거랑 현재가 모두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PPT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PPT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댓네더의 물류 담당 직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물류 창고인데 여기서는 가죽 판매도 이루어지고 가죽을 자르고 가죽으로 예쁜 가방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기계 중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PR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아주 큰 기계가 있죠. 이 PR기라는 것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가죽이 두께가 다 다른데 이 PR기는 가죽 두께를 조정해주는 기계입니다. 면도날 같은 날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이 면도날이 가죽의 두께를 일정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한번 옆에를 볼까요? 옆에는 핸드프레스가 있습니다. 핸드프레스는 손으로 사용하는 프레스인데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핸드프레스는 손으로 누르면 작동하는 프레스인데 굉장히 힘이 강해서 가죽을 재단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이 핸드프레스랑 짝꿍이 되는 물건이 여기 철형이라는 게 있어요. 벽쪽에 보면은 바구니가 많아요. 바구니가 많은데 여기 보면은 반지갑도 있고 카드지갑도 있고 클러치도 있고 가방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에 따른 철형들이 다 하나하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색색깔 가죽들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사용 중인 가죽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방을 만드느냐, 클러치를 만드느냐, 지갑을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죽의 종류, 가죽의 색깔 이런 거를 다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죽들이 있지만 다 사용이 되는 가죽들이고 가죽을 보시면은 위에 찍혀 있는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두께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거는 부드러운데 어떤 거는 좀 딱딱하고 그런 것들이 가죽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때 맞는 가죽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굿앤네더 물류창고에서 뭘 하는지 여러분들 잘 봤나요? 저희 공방에 놀러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에서 도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소품 같은 거 제작하는 거 영상을 보시면은 나중에 이쪽 진로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앤네더 강사 반수정입니다. 여기는 가죽공예 공방이고요. 여기에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가죽용 미싱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미싱하고 다르게 얘는 공업용 미싱이고요. 가죽 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이것은 스트랩 커터기고요. 가방의 끈이나 핸들 같은 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를 때 사용합니다. 가죽공예에는 많은 도구들이 사용되는데요. 많은 공구들이 보이시죠?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은 도구들이 사용된답니다. 네, 지금까지 가죽 공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게 궁금하시면 놀러오세요. 자, 여러분 목걸이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목걸이 카드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목걸이가 쭉 길게 달려있죠. 당연히 목에 걸고 사용하겠죠.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여기에 목걸이 카드 지갑이니까 카드도 이렇게 여러 장 들어갈 수 있어요. 카드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전들 집에 있죠? 이렇게 동전도 쏙 넣어서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목걸이 카드 지갑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떤 부분을 만들 거냐면은 이 목걸이 카드 지갑에 바느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만들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장식을 달아서 완성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럼 목걸이 카드 지갑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집에서 준비해 주실 때는 이렇게 패키지 받으셨죠?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집에 아무 가위나 상관없어요. 가위랑 라이터가 같이 필요로 해요. 라이터는 왜 필요하냐면 이따가 막 실을 불로 녹일 때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거나 주변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어린 친구들이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요. 자, 패키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패키지 안에는요, 이렇게 가죽 안에 보이시죠? 핑크색으로 일부러 했어요. 여러분 잘 보이려고. 보시면 이렇게 목걸이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렇게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실, 그 다음에 바늘 두 개, 솔트레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뜯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 솔트레이지도 그렇고 바늘도 그렇고 매우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풀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자, 그럼 바느질을 하기 앞서서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실에 매듭을 먼저 지어줘야 돼요.
보시면 우리는 양손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실 하나에 바늘이 두 개가 필요로 해요. 자, 그러면 매듭을 먼저 지어볼게요. 이렇게 먼저 실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매듭 짓는 그 양말 꼬매거나 엄마가 바느질 할 때 하는 방법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바늘 귀에 실을 먼저 꿰어주세요. 바늘 귀에 먼저 실을 꿰고 쭉 이렇게 다 빼지 마세요. 다 빼지 마시고 이렇게 실을 쭉 빼주시는데 보시면 이때 실 길이는 내 몸 이 바늘 길이에 약 두 배 정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늘 길이에 약 두 배 정도 되게. 자, 바늘보다 조금 더 나왔죠? 자, 자세히 보시면요. 실이 베베 꼬여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실이 베베 꼬여 있죠? 이 실과 실 사이를 바늘이 통과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실을 잡아주시고 실과 실 사이를 이 손가락 사이를 바늘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실과 실 사이에 바늘이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실과 실 사이에 바늘이 통과가 된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줄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이 실을 올려서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시킬 때는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실을 먼저 이렇게 한 가닥을 잡고 그 다음에 바늘로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S자 모양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실이 S자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늘 앞코를 잡아주세요. 여기에 바늘 앞코예요. 여러분 뾰족하니까 조심하세요. 바늘 앞코를 잡고 실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긴 부분을 쭉 당겨주세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실 중간 통과했던 게 바늘 엉덩이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 이런 다음 제일 짧은 실을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이 짧은 실을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낼 거예요. 짧은 실을 바늘 엉덩이 뒤로 이렇게 모두 보내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반대편도 해볼게요. 자, 나 못했는데 하시는 친구들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해봐요. 자, 실 따로 한 거 아니고요. 이 연결되어 있는 바늘 한쪽 반대편 실이에요. 바늘 귀에 먼저 실을 꿰어주세요. 이때 실 길이는 이 바늘 길이의 약 두 배 정도 되게 해주시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실을 한 가닥 잡아주시고 엄지와 검지 사이로 바늘이 통과 이렇게 바늘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내려온 실을 엄지와 검지로 잡은 다음 다시 한 번 더 통과. 바늘 앞코를 잡고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긴 부분의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가장 짧은 실을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내줄 거예요. 자, 가장 짧은 실을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매듭을 다 지었으면 이렇게 실 한 가닥 끝에 바늘이 두 개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달려있죠, 이제?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지금 패키지에는 이렇게 뿅뿅뿅 구멍이 모두 뚫려져 있어요. 네, 여러분 구멍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접으면 구멍이 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시작하든 상관은 없지만 가죽 겉면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죠. 고리가 있는 부분이 가죽 겉면이에요. 자, 그래서 가죽 겉에다가 바늘 있죠, 여러분. 바늘 하나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바늘 하나를 꽂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바늘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꽂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놀고 있는 바늘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이 바늘이랑 여기 안에 꽂혀있는 바늘이랑 쭉 당겨서 실의 정 가운데 이렇게 중간을 중간 길이를 맞춰줄 거예요. 실 중간에 맞춰주세요. 자,
자, 그 다음에 가죽 겉면, 고리가 있는 쪽, 가죽 겉면에 나와 있는 실이 구멍 한 칸 앞으로. 자, 가죽 겉면에 나와 있는 실이 구멍 한 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여기가 구멍 한 칸 앞이겠죠? 여기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일까 봐요. 자, 구멍 한 칸 앞인데요. 여기서 실이 나왔잖아요. 실 나왔던 여기 고리가 있는 이쪽 바늘이에요. 고리가 있는 바늘이 여기 구멍 한 칸 앞으로, 여기 구멍에서 여기 구멍 한 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자, 빼볼게요. 쭉.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실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날개 있는 쪽에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으로 향하는 실이 있어요. 그러면 날개 쪽 실이 이렇게 뚜껑으로 향하는 구멍,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자, 쭉 빼주세요. 지금부터는 똑같이 반복할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항상 가죽 겉면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겉에 있는 게 구멍 한 칸 앞으로, 가죽 겉에 있는 게 구멍 한 칸 앞에 쭉 빼서, 그다음에 보시면 날개 쪽 있는 실이 가죽 그 뚜껑 있는 쪽,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자, 이렇게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구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은 똑같이 일자 모양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앞에 두 개, 뒤에도 두 개 바느질이 되어요. 자, 이거를 쭉 반복하는 거예요. 가죽 겉면이 항상 먼저 시작한다고 했죠. 고리가 있는 쪽이 가죽 겉면이에요. 자, 구멍 한 칸 앞에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죠. 한 칸 앞에 쭉 당기고, 그 다음에 날개 쪽 있었던 뒤에 있는 바늘이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요. 한 번 더 가죽 겉면에 있는 바늘 구멍 한 칸 앞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실이 가죽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또 들어가요. 한 번 더 가죽 겉면에 있는 실이 구멍 한 칸 앞에 쭉 빼고, 뒤쪽에 있는 실이 가죽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겉에 있는 실이 구멍 하나 앞에, 뒤에 있는 실이 같은 구멍으로,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더 쉽게 설명하자면 뒤에 있는 실도 앞에 있는 실도 한 칸씩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고리 쪽에 있는 실이 구멍 한 칸 앞에, 뒤에 있는 실도 구멍 한 칸 앞에. 근데 그 구멍 한 칸 앞이 실 나왔던 방향인 거죠. 앞에 있는 실이 나왔던 쪽이니까.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저 다 해볼게요. 계속 똑같이 구멍이 앞에서는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가죽 겉면이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한테 잘 보여드리려고 핑크색으로 실을 준비했더니 되게 잘 보이네요. 블랙핑크요, 여러분 아시죠? 자, 계속 똑같이 가죽 뚜껑 부분을 먼저 쭉쭉쭉쭉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처음 해봐가지고 바느질이 삐뚤빼뚤 되거나 선생님처럼 예쁘게 안 나와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그런 거예요. 연습이 더 되면 저처럼 잘할 수 있어요. 항상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순서는 가죽 겉면이 먼저예요. 고리 있는 쪽부터, 고리 있는 쪽이 먼저 구멍 한 칸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가죽 구멍 한 칸 앞에, 이렇게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어떤 친구들은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헷갈려 하더라고요. 많이 실 나왔던 같은 구멍은 방금 실이 나왔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겉면에 이렇게 방금 실이 나왔죠. 여기 이렇게 뒷면으로 이 구멍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계속 쭉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친구들 처음 해봐가지고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혹시라도 너무 어려우면 저희 공방에 놀러 오세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만큼이나 했죠? 거의 다 해가요. 이제 옆면만 하면 끝이에요. 항상 순서는 어떻다고요? 네, 맞아요. 가죽 겉에 있는 게 구멍 한 칸 앞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가죽 겉면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마감을 할 때는 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른들께 부탁해 주세요. 위험해요. 불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저는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얼만큼 했을까요?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 빠르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보셔도 돼요. 자, 마지막까지 바느질이 거의 다 되었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하나 남은 것도 이렇게 전부 다 그냥 바느질을 해주세요, 모두. 자, 이제 매듭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듭 짓는 건 엄청 쉬워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실이 다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자,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고리 쪽에 있는 바늘이 구멍 한 칸 뒤로 가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구멍 한 칸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실이 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이 실을 짧게 잘라서 불로 태우면 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가위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짧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게 짧죠?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고 저희는 실이 불에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켜고 실을 불로 이렇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살짝만 해주셔야 돼요. 너무 하면은 가죽 겉면이 탈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이시죠? 동그랗게 매듭이 지어지면서 마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식을 달아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바느질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실과 바늘은 필요가 없어요. 자, 솔트레이즈를 먼저 이렇게 나사 부분을 돌돌 돌려서 풀어주세요. 돌돌 돌려서 풀어주시고 반대편도 또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이 솔트레이즈 장식의 특징은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식 머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머리라고 하고 얘를 엉덩이라고 해볼게요. 엉덩이 부분이 먼저 사용되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양쪽 날개가 먼저 접어지고 그 다음에 바느질이 되지 않은 쪽이 이렇게 올라가서 고정이 되는 거죠. 엉덩이 부분이 먼저 안쪽으로 이렇게 꽂혀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갈라진 부분 있죠. 고정시킬 수 있는 갈라진 부분이 날개 쪽으로 이렇게 박히게 되고 볼록 튀어나온 게 이렇게 접히게 돼요. 접히는 면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가죽을 올려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고정시켜주세요. 동그랗게. 그리고 이 솔트레이지 장식을 또 똑같이 나사 돌리듯이 돌돌돌 돌려서 고정시켜주시는 거예요. 세게 잘 고정시켜주세요. 자, 반대편도 또 똑같이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올 수 있게, 그리고 아래 있는 가죽을 올려서 이렇게 쏙 고정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솔트레이지를 돌돌 돌려서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뚜껑을 닫아서 장식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들어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고리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은 목걸이에 이렇게 개고리라고 해서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고리를 톡 하고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톡 이렇게 그냥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카드 지갑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목걸이 카드 지갑 예쁘게 잘 만들었나요? 우리 가죽공예에 관련해서 진로 탐색도 해보았으니 가죽공예를 조금 더 많이 잘 알아보고 싶다면 저희 굿앤레더 가죽공방으로 놀러오셔도 돼요. 네이버에 굿앤레더 가죽공방 검색해보시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희를 만날 수 있으니 또 저를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목걸이 카드지갑 예쁘게 쓰시고, 네, 가죽공예가 장윤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